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 현행 후화 미사용을 다시 한번 영상에 올려드리려고 영상에 올려봅니다. 연도는 97년도 산이 되겠습니다. 97년. 1997년도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좌측은 500엔짜리가 되겠습니다. 500엔. 50엔이 되겠습니다. 5엔짜리가 되겠고요. 우측은 100엔, 10엔. 1엔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1엔. 그래서 우리나라 동전 숫자하고 일본 동전 숫자가 같습니다. 6개씩. 여기서 이제 글자 그대로 아주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미사용. 97년에 나온 민트 세트의 그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500엔에 들어있는 꽃은 이게 오동나무라고 하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세히는. 일본국이라고 해놓고 50엔이 되겠습니다. 표이사액이 들어갖고 5엔이 되겠습니다. 사쿠라 꽃이냐, 뭐. 100엔이 되겠습니다. 10엔, 1엔, 그렇습니다. 요것이. 요것이 이제, 이건 금액이 있는 쪽에 앞면, 이게 되겠죠? 앞면. 자세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평성 9년이 1997년이 되겠습니다. 평성. 평성이라고 하면 일본의 연호가 되겠습니다. 연호. 평성이면 지금 국왕의 이제 아버지가 되겠는데. 백엔, 좌측엔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100엔, 10엔, 1엔이 됩니다, 1엔. 대장성 조폐국이라고 썼습니다. 대장성 조폐국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참 미사용, 글자 그대로 이제 미사용을 보여드립니다. 500엔, 50엔. 5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민트 세트가 되겠는데, 글자 그대로 아주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미사용이. 5엔은 뭐, 표이사금 우리나라 50원하고, 표이사액이 들어있고, 100엔, 10엔 그렇습니다. 10엔짜리의 건물은 봉황당, 도쿄에 있는 무슨 봉황당, 잊어먹었네. 그래서 여기 이제, 돈에 체온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500엔 통, 100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엔도 이제
백동. 쟤를 잘 모르겠네. 무슨 화냐, 이게. 50엔. 국화라고 썼네, 국화. 백동. 평성원 봉황당. 참, 10엔짜리가 평등원 봉황당이라고. 바로 요 10엔짜리 요 보시는 이 건물이, 건물이 바로 여기. 청등원 봉황당이라고 합니다. 청동이라고. 청동이 되겠습니다. 5엔, 1엔. 예, 요것은 이제 중량이 되겠습니다. 7.2g, 4.8g, 4g. 4.5, 이렇게, 이제 3.75, 1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직경이라고 해서 직경. 직경의 그, 길이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먼저도 한번 이게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현행 주화, 현행 일본의 현재 주화가 되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현행 주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미사용을, 또못 보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100엔, 10엔, 1엔. 500엔, 50엔, 5엔 그렇습니다. 요것이 인트세트 수량이, 아유, 많습니다. 18만 9천 세트. 18만 9천 세트가 발행이 됐습니다. 96년, 97년도. 대량적인 18만 9천 세트 아주 대량의 18만이니까 뭐 20만이 다 되니까 작은 건 아니겠습니다. 작은 거는. 화폐, 이 사람들도 이제 한문을 쓰니까 화폐 설명이라고 여기. 요것은 이제 화폐가 되겠고, 뒤에 자 이제 설명자가 되겠습니다. 설자 이제 설화설자, 베이퍼 설자, 그런 설자가 되겠는데. 이게 화폐 설명서라고, 우리를 보면은 보증서가 되겠습니다. 보증서. 증명서, 보증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정말 글자대로 아주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자, 여러분, 여기서 영상을 줄여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